네, 세월호 일주기 참사에 대한 묵념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월호 참사에 대한 묵념을 올렸고요. 상주 상무에서 먼저 이제 서울 이랜드 FC에 이제 이렇게 도발을 했더라고요. 뭐 어떤 식으로 도발을 했나요? 네. 한수 가르쳐 주겠다라고 이제 상주 상무 구단 크로스 자. 올라왔고요. 자. 헤딩! 이게 들어가서 사랑합니다. 자, 임상엽의 헤딩골. 지금 같은 경우는 임상엽 선수의 위치 선정이 굉장히 좋았고, 네. 지금은 측면으로 줬습니다. 다시 한번 이어받는 조원이 네, 안쪽을 맞는데요. 엘만 슛. 수비수 못 맞고 굴전됩니다. 다시 한번 슈팅. 양동원이 막아냅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는 김영근 선수였거든요. 네. 자, 양동원 선수가 지금 어떻게 보면 수비수의 시야가 약간 가렸을 텐데 네. 이것을 각을 굉장히 잘 잡고 나오는 조니시에서 상대 프리킥 오른발로 감아찼습니다. 옆쪽으로 벗어납니다. 네. 또 패스미스는 조금 아쉬운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완전히 자신들의 공격 찬스로 상대에게 정말 위험한 찬스를 만들어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오히려 공격권을 주면서 이제 김재성 선수를 제외하고는 좀 약간 센스 있는 힐 패스 황일수가 돌파 시도합니다. 박스 안쪽으로 미첼이 가로막는데요. 슈팅을 차단을 했습니다. 여성의 선수로는 또 자, 이 장면 공 말씀드리겠습니다. 떨어지는 공입니다. 자, 파울이죠. 지금 파울이 선언이 됐고요. 자, 신일수 선수는 조심해야 돼요. 카드를 한 장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조심해야 됩니다. 박영록 주심이 자, 이렇게 되면 퇴장인데요. 경고를 한 장 받았거든요. 이렇게 되면 다시 보시죠. 뭐 하시는 거예요? 저기 끝난 건데 자, 지금 같은 경우는 핸드볼 파울이라고 지금 판단을 했는데요. 네. 자, 지금 같은 경우는 뒤쪽에서 밀었습니다. 밀었기 때문에 이게 고의적인 것인지 고의적이지 않은 것인지가 중요한데 이제 제가 화면에서 봤을 때는 뒤쪽에 살짝 밀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신일 선수가 손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밀리죠. 자, 그렇죠. 자, 상무의 역습이죠. 이정엽 뒷공간 주고받죠. 확실히 왼쪽에 공간이 많습니다. 박진포 왼발 크로스 앞쪽으로 전진 패스 오른쪽으로 틀어놨고요. 넘어졌습니다만 주심은 파울을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자. 자, 임상엽 선수죠. 임상엽 돌파하는 과정에서 파울 선언되지 않고요. 자, 빠져 들어가요. 왼쪽으로 쳤습니다. 이정현입니다. 미첼이 앞에 가로막고요. 크로스, 헤딩! 머리에 맞지 못했습니다. 뒤쪽으로 흘렀고요. 계속해서 공 연결됩니다. 헤딩! 자, 다시 한번 막아냅니다. 슛! 자, 김영광의 슈퍼세이브가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중앙에서 동료를 찾고 있습니다. 김재성 찍어 쳐줍니다. 뒷공간으로 컨트롤 대전 슛! 사랑합니다! 주민규 굉장히 멋있는 골이 나왔습니다. 동점골이 터졌습니다. 자, 지금 김재성 선수의 뒷공간 침투 패스 굉장히 날카로웠고 이거를 주민규 선수가 오른발로 지금 엄지발가락으로 지금 컨트롤하는 것 같아요. 김재성이 찍어 차줬고요. 자, 볼 컨트롤 이후에 바로 죽이는 타이밍 없이 바로 슈팅을 날렸습니다. 컨트롤한 이후에 슈팅 굉장히 멋있는 골 지금 나왔습니다. 왼쪽으로 열어줍니다. 자, 한 번에 터치 패스죠. 임상엽입니다. 계속해서 접근 돌파 시도합니다. 왼발 크로스. 자, 옆쪽으로 흘렀습니다. 굉장히 날카로웠는데 지금 세도에 들어온 선수와 지금 방향이 맞지 않으면서 자, 다시 한 번 박기도. 자, 지금 후반에 교체에 들어간 이승기 선수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중원에서 이정현. 자, 위쪽 지붕을 때렸습니다. 마틴 감독의 이제 계산은 뭐냐면 이 바비 선수가 스피드가 굉장히 빠른 선수거든요. 그렇죠. 자, 이제 한 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역습 상황을 누리겠다라는 그런 계산으로 보입니다. 약간 무리하게 들어온 측면이 있어요. 자, 보세요. 다시 보시면 자, 지금도 무릎이 좀 꺾였거든요. 지금 꺾일 수 있는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프리킥 올려줍니다. 날카롭고요. 헤딩 크로스. 칼라이 미체. 칼라이 미체. 자, 칼라이 미체 선수가 자, 저 세레모니 아버지를 향해서 하는 것일까요? 후반 27분 동점골이 터졌습니다. 그 주인공은 칼라이 미첼입니다. 자, 칼라이 미첼 선수 굉장히 안쓰러워 보일 정도로 골을 넣은 이후에도 표정이 기쁘지가 않네요. 아, 여기서 날카로운 프리킥을 정확하게 머리에 맞추면서 마틴 레니 감독에게 한 골을 선물을 선사했습니다. 자, 칼라이 미첼 선수 골을 넣은 이후에 저 세레모니. 네. 실이 저 세레모니는 아버지께 보내는 거겠죠? 자, 그렇습니다. 권순혁입니다. 상주는 역습 상황이에요. 오른쪽으로 열어줬고요. 자, 임상의 크로스. 막아냅니다. 막아냅니다. 김영광의 슈퍼 세이브. 자, 지금 같은 경우는 김성환 선수인데요. 이게 슈팅을 잘못 때렸어요. 네. 자, 지금 네, 권순혁 선수의 오른발 킥이 또 날카롭습니다. 헤딩! 자, 막아냅니다. 자, 라이언 존슨이 걷어냈습니다. 자, 지금 라이언 존슨의 팔에 맞았는데 네. 지금 핸드볼 선언이 되지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 왼발로 올려 주고요. 헤딩! 들어갔습니다. 여성의 자, 이게 지금 여성의 선수가 세트핀 상황에서 올라와 있는 상황이었고 네. 내려가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수비수로 입단을 했는데 네. 이제 포지션을 공격수로 변경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주심의 휘슬을 울리면서 경기 종료됐습니다. 2015 현대 월드 캐리그 챌린지 4라운드 경기였습니다. 상주 상무대 서울 이랜드 FC의 경기는 3-2로 상주가 승리를 거두면서 승점 3점을 챙겨갑니다. All Day Sports, Pro TV News.